이제 감자 심을 때가 됐구나. 벼도 참 좋다. 이른봄 농부 아저씨가 겨운에 닫혀있던 창고문을 열고 들어왔어요. 소쿠리에 시감자들을 담아 나르는데 감자 한 알이 그만 또르르르 굴러 떨어져 버렸지 뭐예요. 그 감자에는 큰 눈과 작은 눈이 나 있었어요. 자, 작은 누나, 동무들은 모두 밭으로 갔을 텐데 어떻게 하지 우리는? 야, 큰 누나, 볕이 들어온다. 부드럽고 따스한 걸 보니까 이게 봄볕이란 건가 봐. 이대로 있다간 곧 쪼글쪼글 말라버릴 텐데 넌 한가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냐? 휴,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? 그때 구멍으로 생쥐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. 생쥐는 어디 먹을 만한 게 없나? 두리번 두리번 흘끔거렸죠. 어떻게? 작은 누나, 생쥐가 우리를 봤어. 우린 이제 먹히고 말 거야. 생쥐가 다가오자 큰 눈이 겁에 질려서 물었어요. 생쥐야, 설마 우리를 먹으려는 건 아니지? 그렇지? 작은 눈은 차분하게 말했어요. 네가 정 배가 고프면 내 몸을 조금 먹어도 좋아. 대신 싹을 낼 수 있게 눈은 먹지 말고 우리를 밭까지 옮겨주면 좋겠는데. 다른 동무들은 모두 밭으로 갔지만 우리는 소쿠리에서 떨어지고 말았거든. 생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좋아, 그렇게 하지. 이런 너희 보기보다 꽤 무거운걸? 힘들지? 정말 고맙다. 그런데 저만치서 농부 아저씨네 강아지가 달려와서 생쥐는 화들짝 놀라 도망치며 말했어요. 어이구, 강아지가 나를 봤어. 잡히면 나도 끝이야. 감자 눈들아, 미안해. 안 돼, 생쥐야.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. 큰 누나, 괜찮아. 강아지 뒤에 농부 아저씨가 오신다. 갑자기 흰둥이가 왜 지저대나 했더니 감자가 떨어져 있었네요. 그래, 너희 더워서 밭으로 가자꾸나. 아저씨는 볕이 잘 드는 마루에서 감자를 손질했어요. 우리 흰둥이는 귀도 참 밝구나. 감자가 거기 떨어졌다고 너를 부르더냐? 괜찮다, 감자야. 이제 너희도 밭에 심어주마. 어서 어서 커서 감자알 많이 달아라. 두둑에 빈 자리가 없으니 너희는 여기 맨 끝자락에 심어야겠다. 재를 묻혔으니 잘린 자리도 금세 암으로 잘 자랄 거야. 이런 이런. 자, 작은 누나, 내 말 들려? 아저씨가 우리를 잘라놓으셨어. 상처에 덧이 나면 어떡하지? 아저씨 말씀 못 들었어? 괜찮을 거라고 하셨잖아. 그나저나 이 흙냄새 좀 맡아봐. 우리 어릴 때 맡던 바로 그 냄새야. 상처가 가려워. 정말 별일 없을까? 감자를 먹어치우는 벌레가 오면 어떡하지? 야, 땅속은 너무 어두워. 무섭지 않니, 작은 누나? 괜찮아, 큰 누나.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뭐. 포근하고 촉촉한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날을 하루같이 바랐잖아. 흙이 우리를 무럭무럭 잘 키워줄 거야. 달빛도 참 부드럽다. 꼭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. 쑥쑥 자라 꽃을 피우고 새 감자들을 키워내는 꿈을 꾸자고. 안녕, 작은 누나. 야, 키가 쑥 자랐네. 야, 반갑다, 큰 누나. 너도 멋진 싹이 됐구나. 얘들아,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아니? 그래.